반갑습니다. 세계화 경제를 담당하는 김도현 교수입니다. 세계화 경제는 역사의 주요 사건을 통해서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는 과목입니다. 세계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는 수업입니다. 세계화 경제는 2학점, 2시간 수업이며 사회 문화 분야의 교양 과목입니다. 이 그림 여러분 다 아시죠?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TV 방송에 올림퍼스 가디언 또는 만화책에 그리스 로마 신화 그것입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서양 사상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지 또 그리스 로마 신화가 차후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이 이야기로 풀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만화책 여러분 보셨죠? 먼 나라, 이웃 나라라는 만화책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보았던 만화책일 겁니다. 그 나라의 역사, 정치적 환경, 경제적인 환경 등을 풀이해 나가면서 상당히 만화책으로서 유명한 만화책이었죠. 저도 이먼 나라 이웃 나라를 보면서 경제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아주 쉽게 이해하기 편하게 풀어나가는 교과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몇년 전에 세계화 경제라는 교과목을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세계화 경제의 교과 목표를 본다면 먼저 경제적 시각에서의 역사를 통해 경제 현상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제 사건과 경제 현상에 대해 이해를 통해서 차후 미래에 이러한 경제 사건이 발생한다면 예측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라는 개념의 이해입니다. 국가의 부, 개인의 부, 이런 부의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거래와 국가 간의 무역의 이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는 국제무역, 그리고 IMF, WTO,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의 역할, 그리고 FTA를 대표로 하고 있는 경제통합,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와 우리의 대처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경제의 이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경제의 수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르네상스 이후에 중상주의, 그리고 식민지 개발을 위한 대항해 시대, 1차 산업혁명,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그리고 자유시장에 대한 이해, 경제 이론에 해당되지만 후생경제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소비자잉여 그리고 생산자잉여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자유로운 거래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이 이익이 되는지 또그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미국의 독립 그리고 독일을 비롯한 제3의 세력이 성장하게 됨으로써 서로의 어떤 이권 다툼, 그리고 유럽에서의 식민지 개발의 다툼, 결국은 자기 나라의 부를 위한 다툼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굉장히 사람도 많이 죽고,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두 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전쟁 이후에 전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또 그리고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제1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후 세계에서 미국의 돈인 달러가 왜 지금의 국제표준통화, 국제결제통화 또는 기축통화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죠. 화폐. 화폐에 대한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화폐의 발달, 그리고 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생각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이 환율이죠. 그래서 환율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또 그 환율 제도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의 환율 제도가 어떻게 변하고 또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또 어떤 이점이 있는지 대부분 이론에서 자유무역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금 이 세상에는 100% 완벽하게 자유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는 왜 없는지 왜 그런 나라들이 보호무역을 하려고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정부의 힘이 얼마만큼 강한지 약한지를 의미하는 수정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자본주의에 대해서 개념과 장단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이해, IT, 프랜차이징, 문화 콘텐츠 산업으로 대표하는 신경제가 세상을 지배하게 된 이유와 앞으로의 산업의 전개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경제의 가장 대표적인 주자인 금융산업의 이해와 아시아 금융위기,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한 금융산업의 문제점과 또 그 미래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경제의 수업의 특징을 본다면 우선 역사를 통한 스토리 중심의 수업이기에 암기가 아닌 이해를 위주로 하는 수업입니다. 과거를 모르고 미래를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거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파악을 해서 미래를 예측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대한 경제 이슈를 중심으로 수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경제학은 인간의 일상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여러분 전공과 관계없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시장의 원리, 또 거래의 이익에 대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이 수업의 내용입니다. 4차 산업의 혁명과 세계 경제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투자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화 경제에 대한 지금까지의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경제는 몇 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대체로 재미있다, 흥미롭다, 유익하다, 지루하지 않다, 이해하기 편하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다, 교수님 수업이 좋다, 열정적이다, 이러한 대부분의 긍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화 경제 수업을 저와 같이 하게 된다면 이러한 긍정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이 내용은 실제로 학생들이 강의 평가한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붙였습니다. 저번 학기, 저저번 학기 내용이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교화 경제 개설 학기는 개설 분반은 1학기, 2학기에는 기본적으로 100% 가상 강좌 한 분반과 일반 강좌 한 분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재직자분을 위한 야간 분반 한 분반도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 계절학기에도 100% 온라인 강좌 개설되고 있습니다. 여름학기, 겨울학기에도 세계화 경제는 100% 온라인 가상강좌로 개설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본 학기에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신 분들은 계절학기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계화 경제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같이 수업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